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2%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무역협회는 15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최근 수출 부진 원인 진단과 대응 방향 브리핑을 열었습니다.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9년 2.85%로 떨어진 뒤 2020년 2.9%, 2021년 2.89%를 기록하며 3%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무협은 글로벌 교역의 급속한 위축, 중간재 등 수출 부진, 수출 물량 단가 동시 하락 등을 점유율 하락 원인으로 꼽았습니다.